첫 번째 쿼터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스웨덴 유학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모두 알고 계시겠지만 스웨덴은 한국처럼 한 학기에 들어야 되는 과목을 전체 듣는 게 아니라 한 학기를 이제 두 달 정도로 쪼개서 두 개로 쪼개서 두 달 정도 동안 두 과목 혹은 세 과목 정도의 과목을 먼저 다 듣고 그 이후에 그 다음 쿼터에서 또 다른 과목을 시작하는 시스템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9월, 10월 동안 두 과목을 들었었는데요. 안타깝게도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수업은 온라인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수업을 들으면서 어떻게 과제를 하고 어떻게 시험 준비를 했는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보이시는 이 화면은 저희과 디스코드 채널입니다. 이렇게 과목별로 섹션을 나눈 후에 과제 이름을 붙여서 하위 채널을 만들어 자유롭게 결과에 대해서 토론하고 질문과 답변을 했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본인의 그래프가 합당한 것 같은지 어느 부분이 잘 해결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결을 했는지 등을 질문을 하고 그것을 아는 사람이 또 답변을 해줍니다. 이것은 과제에 있던 트루폴스 문제인데요. 각 학생마다 명제가 다르게 주어졌습니다. 이렇게 본인의 결과를 공유하기도 하고 어떤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 헷갈릴 때 질문을 하면 이렇게 렉처노트 어느 페이지에 나온 말에 의해서 참이다 혹은 거짓이다를 함께 토론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화면은 이 과목의 교수님께서 열어주신 디스커션 포럼입니다. 이곳에 과제나 시험, 수업 혹은 뭐 수식에 관한 질문을 올리면 교수님, 조교님, 그리고 학생들이 자유롭게 답변을 해줍니다. 여기 보시면 학생이 답변을 한 것도 있고요. 이렇게 교수님이나 조교님께서 답변을 해주신 것도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올려주신 기출문제를 이렇게 분석을 해서 어느 부분에 어떤 문제가 주로 나왔는지 분석을 한 걸 공유를 해주기도 하고요. 교수님께서 올려주신 기출문제 외에 친구나 선배들에게 받은 기출문제를 함께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또 보시는 것처럼 문제를 풀다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을 이렇게 질문을 하고 본인의 답을 공유를 하면서 함께 공부를 했었습니다. 시험 전날에는 문제를 몇 개 뽑아서 하고 싶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시간을 정해놓고 문제를 푼 다음에 이렇게 화면 공유를 통해서 본인이 풀었던 걸 친구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다른 친구들은 어떻게 풀었는지 공유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어떠셨나요? 한국에서 공부하는 것과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나요? 저는 두 과목을 수강을 하면서 느꼈던 차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놀랐던 부분은 팀 프로젝트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제 누군가가 도움을 요청을 하거나 질문을 하면 본인의 시간을 들여서 알려준다는 점이었습니다. 제 경험을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요. 과제를 하기 전에 조교님이 과제에 필요한 부분을 엑셀사이즈 섹션을 새로 열어서 설명을 해주신 적이 있는데요. 제가 과제를 하려고 이렇게 보니까 그 녹화 파일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저기 수소문을 해서 한 친구가 이제 그 전체 풀 녹화 파일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되고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굉장히 선뜻 공유를 해주었고요. 그래서 제가 고맙다, 너 시간 뺏어서 미안하다, 다음번에 내가 꼭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이 친구의 대답이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신경 쓰지 마, 우리는 이 코스를 함께 해나가야 하는 거야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모두가 이런 마음가짐으로 코스에 임해서였을까요? 본인이 찾은 자료, 가깝게는 교수님께서 올려주시지 않은 전년도 기출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본인이 풀었던 답안까지도 이렇게 공유를 하고 함께 하는 모습이 저는 굉장히 인상 깊었고 제가 공부하던 분위기랑은 다르다고 느꼈습니다. 디스코드 화면만 봐도 본인의 이름이 적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쉽게 질문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이거는 수업 시간에도 같았습니다. 수업 중에 조금만 이해가 가지 않더라도 이제 음성어를 해제를 하고 교수님 이름을 부르면서 질문을 했었는데요. 100명이 넘게 듣는 수업에서 본인의 이름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렇게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내가 멍청한 질문을 하는 거면 어떡하지? 수업 흐름을 방해하는 거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도 굉장히 많이 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여기가 넘어가지 않더라도 아, 이 부분은 내가 나중에 공부를 하면서 교과서를 다시 찾아봐야지 아, 구글에 검색을 해봐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 친구들은 조금만 이해가 가지 않더라도 질문을 하고 교수님 역시 그 부분에 다시 세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더 추가적인 질문은 없는지 또 완벽하게 이해가 됐는지 다 확인을 하고 넘어가시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사소한 부분도 수업 시간에 질문을 한다는 게 조금 낯설기도 하고 학부 때부터 이런 교육, 이런 분위기에 공부를 했다는 점이 부럽기도 했었습니다. 제가 느낀 큰 차이는 이렇게 두 가지였는데요. 어떻게 여러분들이 공부하셨던 혹은 공부하고 계시는 분위기와는 조금 다른 것 같나요? 스웨덴에서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영상으로 제작을 해서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